그녀의 잠을 깨운 건 재호 씨? 그녀의 남자친구가 아닌 재호 씨야? 자신과 똑같은 외형과 목소리, 또 다른 나! 푹 잤어요? 앉아요. 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쪽에 대신 먹으라고. 지금 살찌니까. 어때요? 내가 이 집 주인 같지 않아요? 당장 나가. 아, 이것도 잘 어울리죠. 사람들은 우리 둘 중에 누가 진짜라고 생각할까요? 한 사람의 외형과 목소리는 물론 그 사람만의 말투와 습관, 그리고 과거의 모든 기억까지 공유하며 자신의 생각처럼 행동하는 이 사람의 정체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녀가 의뢰한 대리인간입니다. 이거 손목 스마트폰 이거 뭐야? 여성의 이름은 차영.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재호 씨 지금 회사 앞에 와 있다네. 미팅 있다고 둘러댔으니까 바로 돌려보내요. 10분 뒤에 클라이언트 만나서 사과하기. 알아서 해결해. 그런 일 처리하라고 당신 고용한 거잖아. 차영의 직업은 대리인간입니다. 얼굴, 체형, 목소리, 신체적 결함까지 의뢰인과 동일한 모습을 한 대리인간은 불필요한 감정 소비가 들어가는 모든 일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고용인은 대리인간이 수행한 모든 경험 중 의뢰인이 갖고 싶은 기억과 감정만을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편리하죠? 그렇게 신설임의 대리인간으로 그녀를 대신해 각종 감정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와서 많이 놀랐지? 아니야. 점심은 먹었어? 아니, 같이 먹으려고 왔어. 약속 있다고 말했잖아. 시들어가는 애인과의 감정을 차영이 대신해주는 사이. 며칠 안 그러더니. 다른 남자와의 감정을 즐기는 의뢰인. 오늘은 그만.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음에도 대리니까 그냥 먹어버리고. 맛있어. 남의 남자와의 스킨십. 그리고 나도 사랑해. 하지만 그저 대리인간으로서 의뢰인의 남자를 대하는 건 차영에겐 힘든 일이었습니다. 의뢰 완료. 기억 전송. 5년 전 차영은 의뢰인의 남자와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너 진짜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야? 가자. 아, 놓으시죠. 아! 또 이러면 경찰에 꼭 신고하세요. 똥매너 손님에게 정의 구현을 해준 남자 윤재호. 그냥 지나칠 수도 있던 차영에게 민초가 아닌 따뜻한 핫초코를 내밀어 주었던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혼자 왔니? 받아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대리인간의 삶을 선택한 순간 차영 씨, 다시 제대로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빚더미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따위는 지워야 합니다. 신설임 씨가 분명 회사 앞에서 돌려보내라고 하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너무 차갑게 대하면 눈치 챌까봐. 그리고 이 알레르기가 참 마음에 걸린단 말이죠. 주의하겠습니다.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 제어하기가 어렵잖아요? 명심해요. 22호의 감정과 생각은 의뢰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라는 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드러나는 순간 다시 길바닥 노숙자 생활을 전전해야 하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의뢰인의 대리인간으로서 하루를 지냅니다. 그런데 감정 대리를 넘어서는 요구까지 하는 의뢰인. 저는 저녁을 먹어서. 난 안 먹었는데? 네? 난 안 먹었다고요. 오늘 하루 종일 초밥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쪽에 대신 먹으라고. 지금 마음 살찌니까. 아니 무슨 쌍팔년 군대도 아니고 자신의 식욕까지 대리를 맡기는 의뢰인. 하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의뢰인 앞에서 초밥을 야무지게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대리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마지막 의뢰를 받게 되는데 내일 윤재호한테 헤어지자고 말해줘요. 갑자기 왜? 진짜 내가 결혼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왜요? 아쉬워요? 아닙니다. 저거나 치우고 가요. 그렇게 의뢰인의 요구대로 이별 통보를 위해 윤재호를 만나게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여? 난 네가 싫어졌어. 있잖아. 하지만 이번에도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차영은 윤재호의 따뜻한 모습을 알기에 차마 입 밖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차영은 점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매일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게. 하지만 재호에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차영이 아닌 의뢰인입니다. 아, 재우 씨. 또한 의뢰인의 요구 사항을 수행해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대리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만 헤어져. 갑자기 진지하니까 좀 무서운데? 나 할 말 있어. 그 순간 익숙한 실루엣을 보게 되는데, 제가 오기 전에 있던 사람은 왜 그만뒀나요? 살아남지 못한 거죠. 살아남으려면 결국 쓸모가 있거나 쓸모가 없어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22호가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재우 씨. 그렇게 차영의 그 포옹으로 위기를 보면, 하지만 들어오는 대답은 아주 재밌는 상황이었네요. 덕분에 윤재호가 보지 못해서 다행이라고 말해야 되나? 인성을 발로 차영?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차영은 의뢰인에게 그동안 수행하면서 느꼈던 윤재호의 모습을 떠올리며 헤어지지 않기를 권유해보지만, 윤재호 씨랑 헤어지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나한텐 윤재호보다 이 일이 더 중요한데. 윤재호 씨는 신서림 씨를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 웃기지 마. 윤재호 씨는 진심이에요. 나도 진심이었어. 내가 그 사람 마음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면 더 이상 당신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의뢰인의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감정을 대신 소모해 주어야 자신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아, 지금 당장 가서 헤어지자고 말해요. 그렇게 살기 위해 의뢰인의 생각대로 헤어짐을 말하려 하지만, 이번에는 차영의 기억이 입을 막게 되는데. 여긴 왜 온 거야? 힘들거나 지친 날에 여기에 오거든. 5년 전 자신을 위로해 주었던 장소. 하지만 더 이상 기회는 이제 없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설마. 싫어졌어. 거짓말. 이만 갈게. 가지마. 제발. 내가 더 잘할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그만해 제발.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나, 네가 생각하는 사람 아니야. 아니어도 괜찮아. 다른 마음이어도 괜찮아. 난 지금 내 앞에 있는 네가 필요해. 재호의 한마디로 또다시 차영의 감정 스위치가 켜지는데. 오늘만이야. 결국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채 쭉쭉 쭉쭉쭉쭉 쭉쭉 쭉쭉. 윤지우 씨와 만난 다음에 회사로 돌아오는 도중 습격을 받았고, 그래서 기억집이 분실됐다. 네. 저녁 11시경 윤재호 씨 집에는 왜 간 거죠? 헤어지자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22호! 그날 밤 채영은 자신의 기억칩을 꺼내 자신만의 비밀로 만들려 했지만, 아까 아침에 나 봤죠? 아니요. 기억칩 버렸잖아요. 현장을 목격한 다른 대리인간이 있었습니다. 채영은 할 수 없이 그날의 일을 전부 말하게 되는데. 버릴 생각은 아니었어요. 설마 잤어요? 차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녀. 이해해요. 우리도 사람인데 좋아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다 보면 진짜 감정이 막 생겨날 수 있죠. 진짤까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감정. 혹시라도 도움 필요하면 말해요. 하지만 결국 그 나라의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 뭐야? 서림아 생일 축하해. 갑자기 찾아와서 뭐 하는 거야? 오늘 네 생일이잖아. 안 들어오고 뭐해? 아. 그렇게 의뢰인은 물론 회사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야? 차영을 도와주겠다던 그녀가 차영의 의뢰인을 빼앗기 위해 그날의 CCTV 영상과 차영의 기억칩을 주어 회사에 넘긴 것이었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새로운 의뢰인이 생기지 않는 대리인간은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얼마나 잘났나 했더니. 나 인척 몇 명이랑 자고 다녔어? 그런 적 없어요. 난 당신이 윤재호랑 그러는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근데 내가 진짜 화나는 게 뭔지 알아? 내 얼굴을 하고 그 짓을 했다는 거야. 진짜 나라도 된 것만이야. 당신이 이렇게 윤재호한테 목을 매니까 좀 궁금해지네. 윤재호한테 내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나 싶어서. 그래서 다시 찬찬히 만나볼까 싶은데 어때? 그렇습니다. 자신의 기억이라고 생각했던 지금까지 재호와의 모든 기억은 차영이 아닌 의뢰인의 대리인간으로서의 기억이었죠. 이건 내 기억이야.
당신 기억이 아니라 내 기억이라고. 당신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기억은 당신 게 아니야. 평생 가질 수 없어 그건. 내가 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활용 가치가 떨어진 차영은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거들아! 저를 보였다! 뭐 하는 짓이에요? 차영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려며 매달리게 되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나 보네요. 근데 이걸 어쩌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 차영의 눈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그 기회는 내가 선택해. 자신의 기억이 진짜가 아니라면 자신을 버리고 모두가 진짜라고 말하는 그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재호 씨? 푹 잤어요? 앉아요. 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쪽에 대신 먹으라고. 지금 살찌니까. 어때요? 내가 이 집 주인 같지 않아요? 당장 나가. 아, 이것도 잘 어울리죠. 사람들은 우리 둘 중에 누가 진짜라고 생각할까요? 멀씨. 쩍스럽 부드럽네. 그렇게 그녀가 진짜라는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고 그녀의 기억, 아니 그녀 인생을 빼앗게 됩니다. 이번 영상엔 고몽의 한마디가 아닌 대리인간의 신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우리의 욕망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각종 대행업체들이 생겨났고 그 한가운데 감정을 대신해주는 감정 대행업체까지 나타났다. 너무 바빠서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감정을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감정 대행업체는 효도를 대신하고 이별을 대신하고 사과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이러다 미래에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 더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내 얼굴과 똑같은 얼굴하고 내 기억을 이식한 채 나를 대신해 사과하고 효도하며 이별을 한다면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 대신하는 감정과 기억이 진짜가 된다면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어쩌면 생겨날지 모르는 대리인간의 이야기를 통해 온전히 내 것이었던 기억과 감정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순간 나 자신을 잃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말해보려고 한다. 이제 당신 건 아무것도 없어. 잘 가. 대리인간 이용하시겠습니까? 내일 떨어지면 땐 저도 갔다 와달라고요. 이번에 불합격하면 저도 쓰레기거든요. 너가 MC 스터디 요정이라고. 네가 무슨 요정이냐고. 내 소원이라도 들어주려고. 빙고 딱 세 가지 소원. 진짜 요정 맞구나 너. 주인님 안녕.